안녕하세요. 오늘은 뽐뿌에 있는 글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부동산 폭락, 경기 침체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는 걸, 마냥 좋아할 수도 없고요. 경기 침체가 심해지는 걸 보통의 사람들은 반길 이유가 없습니다.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이자 부담이 커진다. 이건 영끌하고 비뚤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서민들, 그냥 착실하게, 성실하게 살지만 가난해서 그 가난의 굴레를 벗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활비가 필요하고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리려면 대출이 중단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밥을, 내 끼니를 굶고 아이들 학용품 사서 이제 학교 보내야 되고 학업비 마련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점점 외곽으로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인천에서도 더 외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생활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씁쓸한 얘기입니다. 부도가 났다, 망했다. 그러면은 그냥 별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내 현실로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지역 경제를 이끌던 중견 업체들이 최근에 줄도산하고 있답니다. 걱정이죠. 우려스럽습니다. 김해 자동차 부품 업체 1회 CS가 최종 부도 처리돼야 됩니다. 1회 CS 부도로 계약을 맺었던 한국 GM 등 김해 지역 협력 업체 140여 곳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답니다. 걱정이죠. 11월 말에는 매출 500억 규모의 창원 중견 종합건설업체 동원건설산업이 어음을 막지 못하고 도산했답니다. 지역건설사의 줄도산이 예고되고 있다고 하고요.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급등, 예고된 사태 등으로 자금 경색이 심화된 요즘은 사르는 판이 된 지역 경제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용이랍니다. 중국에 있는 한 주민이 다른 집이 무너졌다고 구경을 하러 갔답니다.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집이 무너진 거예요. 보자마자 눈물이 났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남의 일일 때는 구경을 가지만 내 일이 되면 미치는 거라는 거죠.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IMF가 오면 집을 사네, 주식을 사네 하지만 막상 닥치면 못 산다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죠. 좋은 직장을 가졌나? 버틸 수 있냐? 이게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판가름한다라는 거죠. 주식이, 부동산이 폭락하면 크게 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어렵다라는 거죠. 부동산이 오르기만 하고 주식이 오르기만 하는 일은 없다. 내리는 일도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남의 얘기가 됐을 때는 그냥 남 얘기처럼 쉽게 하지만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눈물 흘린다라는 거죠. 피눈물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 어렵다, 힘들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이 글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도산하면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 부실이 전이가 돼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김진태 사태를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진태 도지사라고 하는 놈이 대한민국 채권시장을 초토화시켜서이죠.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지금 내버려두는 대한민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진태를 저렇게 방치하고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는 이상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자신 혼자 잘 살겠다고 자기 혼자 잘나 보이겠다고 관종 짓거리하는 김진태 도지사. 강원도 전체 이미지를 망쳤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게 김진태라고 하는 놈이 벌린 일입니다. 사실상 그런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길거리로 끌어내려서 사지를 절단해도
하나도 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여당이 무슨 짓거리하고 있습니까? 나 몰라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입니다. 정치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진보다 보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경제를 망치는 놈은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어느 놈이 됐든 간에 종신형으로 쳐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라고 하는 놈은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2의 김진태가 또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놓고 멀쩡 별일 아닌 것처럼 남일인 것처럼 얘기하겠죠. 국민의힘은 김진태를 또 다음에 또 앞세우겠습니까? 저런 놈은 다시는 정치를 못하게끔 생명줄을 끊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생명줄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놈들이 앞으로 줄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번 정권은 더욱더 각자 도생의 시대다. 부동산 정책, 뭐 다른 거 여러 가지를 다 볼 때 다 그렇다라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워진다. 더 충격이 닥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부동산 폭등은 이번 정권에서 있지 발생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 꽤 많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집값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주식 마찬가지. 우리네 삶이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다. 지금은 안 좋아지는 시기다. 그 안 좋아지는 시기에 초입에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꽤 오랫동안 착실하게 지낼 각오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더냐?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만만하냐? 만만하지 않습니다. 더 혹독하고 더 충격적이고 더 난감하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우리네 삶에서 당신 부자되게 해주겠다. 저거 사면 로또다. 아파트 청약만 받으면 로또 당첨이다. 이런 얘기는 개소리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믿지 마시고 의심하고 오직 생업에 집중 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함부로 남이 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남이 하는 말도 의심하고 확인하고 내가 직접 챙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많이 충격적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 폭락이나 경기 침체나 주식 하락이 일상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좀 더 절약하고 아끼고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생업을 정말 정말 잘 지켜나가야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